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켓몬스터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내비게이터의 주소 입력 방식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모에는 PND248A 내비게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내비게이터의 파워를 켜신 후 초기 화면으로 가십시오. 초기 화면에서 고투 버튼을 누르십시오. 목적지 설정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소를 넣어 설정하겠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쓰신다면 지역 설정 메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또 한번 지역을 설정한 후에는 다음번 사용 시 자동으로 입력 버튼이 생깁니다. 또한 목록 메뉴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므로 위아래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00 마켓 스트리트로 가보겠습니다. 도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보다시피 입력을 하면서 다음 가능성이 있는 버튼만이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입력 후 자동으로 매치 가능성이 있는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결정합니다. 길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소 번호를 입력합니다. 경로를 검색한 후 설정창이 나옵니다. 현 위치와 목적지 간의 거리가 나오면 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경로 탐색 후 음성 안내와 함께 안내가 시작됩니다. 만약 새로운 검색을 한 후 최근 목적지 메뉴로 가시면 전에 검색한 경로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목적지를 검색하시려면 간편히 새로운 목적지를 검색창에 넣으세요.